시편 4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내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처지를 듣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46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또 모욕과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 신약에서 갈라디아, 로마서, 구약에서 이 시편을 자주 그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이 시에 특별히 감명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바로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가 작사했고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던 그것이었는데, 바로 이 시편 46편을 기초로 해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가장 컸던 인생의 위기, 시련,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로만 캐톨릭과의 이런 논쟁과 투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롭게 투쟁했던 이 루터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용기를 부어줬던 그런 책으로 시편 46편을 즐겨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가? 구약에서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가?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편을 좋아했던 게 시편이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래서 이 시편을 자주 읽곤 했는데, 우리가 시편은 우리의 삶에서 늘 아무 때나 시편은 뭐 어디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1편부터 읽으셔도 되고, 그냥 시편은 정말 그대로 아무 데나 펴서 읽어도 그 속에 인생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자주 읽고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시 펴서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 시인과 같이 이 성경에 쓴 저자들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이 위기를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것은 아주 좋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때로는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뽑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복음서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그리고 있지만 복음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부각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3년이지만 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그 질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년 살든 30년 살든 70년 살든 80년 살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질적이고 압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지만 그러나 읽다가도 그 중에 아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더욱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깨달으면 신앙에 더 큰 나에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구약 중에 이런 말씀들이 더 내게 다가오고 그러나 그것만 읽으면 안 되겠죠. 신약 속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들을 내 삶에 이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훨씬 모든 일들을 부딪혀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편 46편이 반복하는 몇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인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란 뭘까요?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와 내 산성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큰 것을 보면서 하는데 환난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재해 자연의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성이 그렇게 힘들 때라도 또 그것이 반복이 되는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여건과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다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 삶의 여건보다 더 크신 분, 나를 겁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한 이 시인이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루터도 어떤 핍박과 어떤 악한 권세가 강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생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늘 상황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은둔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위축되는 너는 그냥 가만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자기의 삶의 속에 침잠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상황성을 뛰어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있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침묵할 수도 있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고 그리고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리인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새벽에 대한 부분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새벽이란 하루를 시작하는 밤이 지나고 어둠이 다시 깨어지면서 다가오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대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것을 단절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슬픔도 단절하고 어제의 기쁨도 단절하고 어제의 열등감도 단절하고 어제의 교만도 단절하고 다시 영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새벽입니다. 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동이 트오는 햇살이 뜰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악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내 슬픔의 역사가 종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과 용서의 은총이 이 새벽을 통해서 내게 다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갇혔을 때 여자들이 그 어제의 슬픔 속에 새벽에 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시신을 보러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하는 그 최고의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이 새벽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의 영성은 이 새벽의 영성입니다. 새벽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말씀을 갖고 어제가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다시 영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탄식을 멈춰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50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나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하는 것. 다윗이 시편 59편 16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내가 어젯밤까지 슬픔과 탄식으로 지냈지만 다시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잘 때 내 인생을 종결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생명의 기쁨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이 생명의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의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고 평화의 역사를 만드는 전쟁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작을 멈추라는 뜻보다는 나 중심적인 내 삶에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했던 것 속에서 그 염려와 근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굳건하게 서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거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세상 요동한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임을 내 마음으로부터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과 능력 높임을 받게 충분하신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고통, 하나님께 맡기면서 네가 갖고 있는 네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생명의 삶이구나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 이 구절들은 내가 늘 기억하고 때로 암송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구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를 끝날 때 아, 이 구절로 내 하루를 끝나야 되겠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마가복음 1장 11절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늘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하루를 끝나고 저녁에 잠이 들 때는 시편 18편 1절을 다시
외워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좋은 구절들, 뭐 성경에 너무 많죠. 내 것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